안녕하세요. 영어 얘기하는 해석이다.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중학교 1학년 3월달에 저랑 처음 공부를 한 친구거든요. 근데 저랑 공부하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한 3년 정도 공부한 친구입니다. 문법 3년 공부한 친구가 그다음에 구문독해를 공부하고 저랑 약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이 문법을 3년 공부한 것과 그다음에 구문독해 후 1년 공부한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. 그래서 그 친구를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. 제가 이 친구를 인터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, 이 영어 공부를 여러분, 이 문법 공부에서 구문독해, 즉, 해석 먼저 공부를 하면, 약 공부 시간을 최대한, 최소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지금 그 인터뷰 시작합니다. 야, 이거 기억나냐? 현준아? 뭐냐, 이거? 이거 뭐야? 학원 처음 왔을 때 해석했던 거. 네가 해석했었어? 못했었어? 못했었죠. 그래서 구문독해를 시작하게 됐었죠. 잠깐만, 네가 한 11개월 공부했다고 그랬지, 아까. 이 학원 오기 전에 다른 학원 얼마나 다녔어? 3년 정도. 3년 다녔어, 3년. 3년 다니고 지금 1년. 우리 친구가 1년, 한 11개월 정도 공부했는데요. 이 친구가 공부한 책이 몇 권이다면, 현준아, 이거 지금 우리, 리더스는 그 6권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. 이거 몇 권부터 공부했지? 4권부터 했냐? 3권 안 했냐?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4권, 5권, 6권하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도약하고 마무리가 있는데, 이 도약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도 했지? 리딩 독해 2거든? 근데 일했냐 안 했냐? 아, 일했지.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쓰게 했거든요, 이렇게.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잘해요. 그래서 제가 안 쓰게 했어요. 왜냐면 우리 친구가 내가 우리 독해 실력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죠. 리더스뱅크 이거 2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한 책이거든요. 이게 총 이게 일반 책으로 따지면 한 4권 정도를 본 거고, 지금은. 이제 4권, 5권, 6권. 그래서 독해책만 약한 7권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? 기초 구문독해 심화 편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이걸 한 장씩 해요. 한장 또는 두 장씩 이렇게 시키거든요. 이렇게. 시킨 이유는 안 하면 잊어먹어요. 왜냐면 일반 시중책에는 모든 우리가 기초 구문에서 배웠던 모든 문장의 구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장 또는 두 장, 대부분 한 장씩 정도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? 이렇게. 별로 틀리지 않죠. 이렇게. 이 친구가 좀 잘한 편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기초 구문독해도 그렇고 심화도 그렇고 좀 진도가 상당히 좀 빠른 편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. 하고. 이제 문법 책인데, 야, 우리 공식 영어 1, 니몇번 했냐? 두 번.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영어 2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. 이 2를, 처음이냐, 이거 2가? 이게 처음이라 한번더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문법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왔다리 갔다리,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말하지만 앞에 부분 하고, 목차를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? 이렇게. 오품사 하고. 오품사 끝나고 그 다음에 비동사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용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.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품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할때 12시제 할때 이걸 다 잊어먹어 버려요.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뭐예요?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왔다리 갔다리. 그래서 책을 한번 봐볼게요.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습니다. 야, 니 관계대명사 이거 푸는데, 이거 한쪽 면 푸는데, 몇 분이나 걸려? 4분. 4분? 4분 안 걸릴 것 같은데? 4분이나 걸려? 그러면 내가 숙제 몇 장씩 주냐? 평균. 다섯 장씩, 그럼 4, 5, 한 20분 걸리냐? 이거 숙제할 때? 네, 다 아, 그래요? 그리고 5개 숙제하고 채점을 하고, 이게, 할 때도 잘안 틀려요. 우리 친구가 좀 성실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 학생들도 잘안 틀립니다. 왜냐면 제가 이게 틀리잖아요. 그럼 계속 줘요. 계속. 그다음에 우리 친구도 지금 별로 틀린 게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가 더한번더할 예정이거든요.
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딱 박힐 때까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이 친구를 찍었냐면, 이 친구가 우리 학원 오기 전에 3년, 다른 학원에서. 야, 다른 학원에서 주로 수업, 뭐 됐어? 문법. 문법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. 문법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. 문법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, 독해를 먼저 기본적인 해석을 딱 잡아놓고, 그 다음에 어쩔 때? 문법을 할 때 훨씬 더 공부 효과가 한 10배 이상은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어때요? 독해나, 처음 오는 학생들 해석을 안 되잖아요. 그럼 무조건 해석부터 시킵니다. 어쨌든, 하고 싶은 말, 문법이 아니다. 해석 먼저 하고 문법을 해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유.